보인다 보인다 토비 귀신 방아 귀신이야 불러가라 보인다 보인다 저희와 묵단 장사 앞에 토비 귀신이라니 불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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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우리 대통령님들 뭐 하는 거잖아 많이 환우 삼박해 다시 한번 다 같이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당사 앞에 통일 귀신 평화 귀신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런 귀신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개판이라는 거야 서울시장 후보로는 김문수 옛날처럼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야 할 수 있냐는 거야 준양전은 변사또가 준양이 따먹는 얘기라는 거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야 아 안타까워 소녀시대한테 쭉쭉 빵빵하다 얘기할 수 이런 개념 발언 할 수 있냐는 거야 이런 후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고만 있을 수도 없어서 내가 무당홍 홍당무 거꾸로면 홍당무 무당홍이 나와서 굿판을 버리겠다는 거야 나 혼자 굿판을 버릴 수도 없다는 거야 적폐연합 귀신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의 자유한국당을 지켜줄 수 있는 우리 연합 귀신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거야 웃을 때가 아니야 웃을 때가 아니야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이 자한당의 문제라고 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명박 박근혜 제대로 내 사과가 없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정당이라면서 비판을 했다는 거야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우리가 지키고 있어 반복! 종북! 전쟁! 우리는 가치를 지키고 있는 거야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건 뭐야? 뭐야? 종북! 해결책은 굿이야 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굿이야 굿! 굿! 시작해보자는 거야 적폐연합 귀신들을 모아보겠다는 거야 이 홍당무가 무당홍이 한번 모아보겠다는 거야 먼저 우리 자한당이 얼마나 당당하게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살았는지 부패 귀신을 불러보겠다는 거야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부패 우주의 기운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우주의 기운만 있으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활동하자 좋았어 다음은 우리 자한당의 진정한 보수같이 반국 종북 전쟁 귀신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많이 환우 삼박해 자, 바로 내가 자유한국당 전쟁 귀신이다. 자, 우리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전쟁 가지고, 부품 가지고, 이용해 먹었는지 똑똑히 한번 들어보자. 아, 과거로 한 7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또 너무 이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간결하게 최근에 일어난 일만 어떻게 했는지 잘 배우고 이번 선거에서도 꼭 활용하길 바래. 자, 이회창 기억나지? 이회창. 이회창 아저씨가 북한한테 뭐 해주라고 했지? 네, 총을 쏘주라 했어, 총을. 총을 쏘아가지고 그
뭐야 보수표 집결시키려고 총을 쏴가지고 쏴주라고 요청을 했단 말이지. 아주 그냥 그 뭐랄까 이 대선에 이기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한 거지. 요새는 또 왜 이런 거 안 하나 몰라. 자 이어서 2012년에는 또 뭘 했냐. 또 NNL 가지고 또 김무성이가 열심히 또 활약해가지고 박근혜 당선을 또 앞장시켰고 또 2016년에는 아 또 총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또 여 정호분들 납치시켜가지고 또 활용했지. 그리고 2010년에 갑자기 또 멀쩡한 배 하나 쓰러뜨려가지고 천안함 쓰러뜨려가지고 북한 소행이라고 하면서 일등 했단 말이지. 이렇게 이 국민들이 눈을 속이게 하는 국민들이 정말 그 겁에 떨게 하는 그런 행동들 정말 많이 했는데 또 최근에는 말이야 이 국민들이 정말로 그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아봐서 이제는 좀 머리를 좀 더 활용을 해봐야겠어. 그리고 또 전쟁을 또 얼마나 이 양반들이 좋아하냐.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하려고 삐라까지 살포하면서 이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전략 핵무기 다시 가져오자고 얘기하면서 또 난리를 쳤지. 또 이런 것들 요새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요새 어떡하나 몰라. 에? 그리고 뭐야 전쟁훈련 하도 한 일이 많아가지고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 전쟁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남북 분위기가 평화롭게 흘러나가는데도 전쟁훈련을 해야 또 전쟁위기가 일어나니까 또 자유한국당에 표가 오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계속했는데 그거 알아? 우리 자유한국당에는 우리? 아니 아무튼 이 놈의 자유한국당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네. 자 그리고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인가 평화올림픽인가 사람들은 평화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평양올림픽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또 장악한단 말이지. 정상회담 합의하고 했는데 또 이걸 또 뭐라고 해야 된다. 정상회담 쇼 안보쇼라고 해야 또 또 자유한국당의 본모습이 아닌가 싶어. 앞으로도 이런 전쟁을 불러일으킬 국민 북풍을 만들 국민 평화를 방해할 국민 더욱더 많이 생산해 주길 바래. 역시 많이 어느 선박해 진정한 보수의 가치 종북 종북만 있으면 된다. 전쟁 귀신의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역시 이 당당함 조작을 하겠다는 이 당당한 외침 역시 조작 귀신. 다음은 항상 사랑 넘치고 국민들에게 남다른 애정 표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항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발전 귀신 발전 귀신을 데려다 놓고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발전 못하겠다. 내 말을 따르라. 많이 환우 선박해 많이 환우 선박해 안녕. 어머 날씨가 저 귀신 나올 것 같네. 나 귀신이야. 자유한국당과 함께해왔던 성추행 음란마귀야. 내가 낮에 밤이 되는 음란마귀가 되어서 미치겠거든.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의해지고 이 자리에 섰어. 다 같이 한 명 쳐왔으니까 맞지? 요즘 들어서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미추? 자유한국당에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서운해가지고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니까. 지금 옛날을 생각해야지. 강용석이 생각나지? 강용석이 토론대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진짜 내가 너무 지금 깜짝 놀랐잖아. 다 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이렇게 말했거든. 얼마나 패기해서 너무 당당하지 않아? 진짜 그걸 못 생각하고 지금 미쳐하고 앉아있다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윤창중이 기억하죠? 아주 멋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미국의 대사관 인터넷 보고 음란마이가 또 껴버린 거지. 그래서 당당하게 몸을 또 안 만졌어요. 터치했어요. 터치. 또 이제 자유한국당은 만진다고 표현 안 하고 터치한다고 표현하니까 아 이렇게 이상을 떨치고 근데 이런 팩이 어디 갔고 좀 미추를 한단 말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전 DK이자 바퀴패신데요. 골프 치러 갔는데 또 저처럼 음란마이아 낀 거죠? 골프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음란마이아 꼈는데 같이 움직이는 캐디의 가슴에 터치를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는데 그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귀신처럼 신경을 내주세요. 네,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를 했지만 정도는 넘지 않았다. 이 얼마나 인자한 표현이에요. 아 진짜. 근데 이런 걸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미투 운동을 한다 치고 이 자이언트다 어디 뿌러기를 칠 때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솔직함, 당당함이 있어야 우리 자유한국당 부활을 정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이런 음란마귀 발전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꼭 끝까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당당하게 살자. 얼마 전 우리 홍, 나는 홍당무, 여기 홍 있습니다. 돼지 발전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당당함, 자유한국당이 살 길입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들이 감동 발언, 명언을 쏟아낼 수 있도록 의원들 입에 착 달라붙어 있는 막말 귀신을 불러보자. 만이환 삼박해, 만이환우 삼박해. 아유, 앞에 귀신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목 칵칵 박는 하는 쓸모없는 좋은 일들 많이 했네. 아유, 저는 막말 귀신 자유당 세력이 어떤 좋은 말들을 했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알바 임금비가 떼어먹혀가지고 힘들다던 알바생한테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라고 우리 구성대장님께서 하셨네. 지금 자유당 힘든 것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방법이 없나? 아 이건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우리 귀신들 불러서 굿도하는데 얼마나 좋은 방법을 하고 있어. 엊그제는 또 4.3 기념일이었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서 4.3은 좌파에 의한 폭동이고 희생자들은 관련이 없다고 하셨구나. 세월호는 3년이나 해상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면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했구나. 어허, 우리 적폐귀신들이 똥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입이 똥간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돼요. 또 문재인 정부 보고 주사파 정부라고도 하셨네. 주사파가 뭐지? 학교 들어가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맞던 주사 맞는 사람들이 주사파인가? 아 뭔진 몰라도 자유한국당이 싫어하는 걸 보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자유한국당 친구들은 똥을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앞으로도 막말이니 쓰레기 같은 말들 많이 해서 자유당 부활 함께 지켜보세요. 우리의 적폐연합 귀신들이 다 모였다. 자유한국당의 부활, 자유한국당의 다시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적폐연합이 뭉쳤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해서 지방선거 때 회복을 해보겠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예,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심판에 표를 줄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심판에 표를 줌으로써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강멸시키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예, 자유한국당 심판에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심판에 표를 주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우리 자유한국당 심판에 강력하게 투표 도장을 꼭 찍어주세요. 1번지!
감사합니다.